안녕하세요. 조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예쁜 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서양철쭉인데요. 저희 집 거실 정원에 활짝 피어서 저만 보기 아까워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철쭉의 영어 표기는 아젤리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철쭉을 아젤리아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젤리아는 유럽 벨기에에서 개량한 신품종으로 벨지움 철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국내에선 서양 철쭉으로 유통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서양 철쭉을 검색하면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갑존회에서 개당 2,600원을 주고 작은 걸로 구입했습니다. 집에 배달되어 온 아젤리아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꽃망울이 많아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아젤리아 분갈이 방법은 뿌리를 다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모종 포트에서 빼서 모종 포트보다 한 사이즈 큰 화분으로 분갈이해주고 남은 공간을 흙으로 적절히 채워주면 됩니다. 일반 배양토만 넣는 것보다 배양토에 약간의 마사토를 적절히 섞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서양철쭉은 작은 몸집에 큰 꽃망울이 특징이며 꽃의 모양이 크고 화려하며 겹꽃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봄이 찾아오는 시기가 되면 저는 항상 꽃과 식물을 찾게 되는데요. 그중 저를 제일 설레게 하고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서양철쭉이었어요. 아름다움을 눈으로 느낄 수 있기에 봄은 우리에게 꽤나 고마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서양철쭉은 큰 화형과 화려한 색이 특징입니다. 이름도 켈리, 미션, 방울 등 너무 예쁘고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 오래가는 아젤리아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 색이 진하고 화사하게 잘 나오며 꽃에도 힘이 생깁니다. 서양철쭉 아젤리아는 너무 답답한 환경은 힘들어합니다. 뜨거운 직광은 피하고 해가 환히 들어오는 곳이나 반양지 등이 좋습니다. 아젤리아는 적절한 해를 보아야 다른 꽃화분처럼 꽃망울이 마르지 않고 개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꽃망울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 해를 많이 못 본다면 개화가 더딜 수 있답니다. 가정에서 키우실 경우 해가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 쪽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통풍. 아젤리아 역시 환기 안 되는 답답한 공간을 힘들어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선풍기를 식물에게 틀어주곤 하는데요. 특히나 물을 주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식물들에게 통풍이 필요합니다. 서양철쭉 아젤리아 역시 물을 주고 난뒤꼭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꽃을 오래 보는 아젤리아 물주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의 식물들처럼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되 꽃이 활짝 핀 개화기에는 물을 자주 주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흙마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물을 줄 때는 화분 물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만큼 흠뻑 줍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건 식물에게 좋지 않아요. 매년 오래도록 꽃을 피우는 아젤리아는 비료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액체의 비료도 좋지만 화분 흙 겉표면에 뿌릴 수 있는 알비료가 스스로 물에 희석되어 녹기에 관리하기에는 편합니다. 저도 알비료를 사서 몇개흙 위에 올려놓곤 합니다. 봄, 여름 한 번씩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철쭉 아젤리아. 내년에도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쭉은 꽃이 지고 나면 가지 끝에 3, 4개의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름에 해를 충분히 봐야
내년 봄에 필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꽃눈은 가을에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가 되고 겨울을 보내면서 꽃망울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진 뒤에는 기다란 시방이 남게 되는데 이듬해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선 이 시방을 꼭 제거해 주세요. 예쁘고 화려한 서양철쭉 아젤리아. 저는 정말 대만족이에요. 다른 식물들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날은 아젤리아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인데 벌써 꽃이 이만큼 피었습니다. 대단하죠? 보고만 있어도 기분 전환이 되고 행복감이 배가 됩니다. 꼭 하나 키워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조이TV에서는 우리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